자, 이게 지금 언제라고, 이게 언제라고, 잠깐만. 2012년. 잠깐만, 타임. 2011 수능입니다. 2011 수능 기출. 기출에서 29번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번을 왜잘 봐야 되냐면, 이게 정답이 몇 프로라고요? 43%입니다. 정답률이. 그렇지, 정답률이. 그죠? 자, 이 문제가 그러니까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고, A와 C를 비교하는 건데, A의 봄은 흥겨움, C의 봄은 서글픔이라고 했지요? 그죠? 그랬을 때이 4번이 정답인 건데, 이 흥겨움과 서글픔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이거를 뭐라고 하지, 이거를? 심리라고 하죠? 심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서 파악 용어인데, 자, A의 봄은 왜 흥겨움이지? 에이, 봄왜 흥겨움이죠? 자, 흥겨움의 근거. 새 봄이 돌아오니까 석양이 피어있고, 푸르르다, 말라냈나? 환사롭다, 춘기를 못 내겨워, 교태로다. 자, 요게 흥겨움의 근거들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판단했다는 겁니다. 흥겹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C가 이제 여기서가 이게 왜 서글픔, 얘 때문에 틀렸겠죠? 애들은 서글프다가 뭘 생각나? 서글프면. 운다, 눈물, 이런 것들의 용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서글픔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뒤진 거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얘들아,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뭐냐면, 근거를 뒤지는 거야. 근거의 근거찬. 자, 서글픔의 근거를 찾아봤겠지, 애들이. 그랬더니 근거 찾아갔더니, 운다, 눈물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딱 갔더니 여기 아무리 봐도 운다, 눈물이 있어 없어. 운다라든지 눈물 같은 게 없으니까 무슨 서글픔이야. 딱친 거야,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24% 가고 막 24%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 서글픔이 딱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이 문제가 정답 낮춘 이유가 뭐야? 문학의 근거가 우리가 눈으로 와서, 눈으로 보면 요 단어나 요 단어를 보러 왔겠지. 그런데 이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이 단어를 찾았더니 여기는 없으니까 당연히 서글픔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안에 서글픔이 있다라는 거지. 왜 있다라는 거야? 동풍, 봄이라고 했지? 적설, 겨울이지? 청색 연못이 났지? 얘가 중요하다고 했지, 얘들아? 귀 밑에 묵은 소리가 뭐라고 이게? 이게 흰머리라고 했지, 흰머리. 귀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녹을 줄 모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나는 늙었지? 왜 나는 청산이 옛모습 난 것처럼 왜 나는 젊음이 안 오지? 이렇게 이거를 의미를 이해한 사람만이 뭘 느낀다라는 거야. 서글 품을 느꼈다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문학의 근거에서 가장 좋은 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왜 문학 근거의 최고봉이라고? 눈에 보이는 근거가 아니라서. 그 니네 문학 다 맞고 싶니?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의미, 속성의 근거도 뽑아낼 수 있으면 문학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뭘 맞으면 돼?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잘 찾아도 2등급 될수 있는 거야. 진짜 1등급 문학 되고 싶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근거를 찾아서 맞을 수 있겠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아, 문학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정서 추론 근거도 있음. 쓰세요. 정서 추론 근거. 이 문제가 정답률 43%인 이유는 그것이 정서 근건데, 정서가 근건데, 이거를 추론해야 나오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았다는 뜻인 겁니다. 아, 문학의 극강의 마지막 근거의 스타일은 추론이구나, 보이지 않구나 하면서 정서를 내가 여기서 심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구나, 심리를. 아, 서글프게 했구나. 그럼 서글픔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흰머리고 녹을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아, 엄청 서글프다는 뜻이구나. 됐습니까?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한 거야? 문학 근거 중에 눈으로 보이는 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심리 파악 근거. 이것까지 맞으면 1등급이 됩니다. 자, 정답률은 43%지요. 그만큼 아이들이 심리 파악 근거가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할수 있습니까? 네. 이걸 한번 경험하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틀리니까 그나마 의심스러운 얘나 얘로 간 겁니다, 이게. 3번이나 5번으로 간 겁니다. 그나마 의심스러운 걸막 찍어가지고. 됐지? 오케이. 이것도 2011이죠? 맞지? 네. 수능 문제입니다. 그레고리력, 태양력 문제라는 거 유명할 것이고. 자, 내가 얘기하는 거, 첫 번째 5번 얘기해야 돼. 지금 이거 설명하지 않겠지만, 너희들 중요한 게 뭐지, 얘들아? 뭐가 많아, 이거 지금? 정보력 많네? 일단 나도 위험이지. 삐뽀삐뽀지. 그래서 무슨 생각난다? 난 이해가 잘안 되겠네?
근데 기억이 안 나겠네? 아예 기정사실 하라고, 이거는. 그럴 때 나한테 뭐 있다? 따봐, 눈. 그러니까 내 말은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물론, 이해와 기억이 이게 중요한 거지만, 너희가 맞을 수 있다라는 눈으로 뭐 하면 돼? 근거를 찾으면 돼. 그런데, 눈을 찾고 싶다. 시작. 다시 한번 간다. 이거 비문학이야. 자, 지금 풀진 않을게. 오늘 지금 문학하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그런데, 자, 이거 외워야 된다. 시작. 비밀 정보력 많다. 와우. 수정과 했던 자시다. 이 느낌 알지? 아, 정보력 많으면 너희만 무슨 게 알아. 전국 60만이 다 무서운 거야. 그럴 때 읽었다가 막 박터질 거야? 아니면 근거를 찾을 거야? 찾을 때 이해하고 기억하고 싶지만 이게 용량이 초과된다는 뜻 아니니,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뭐 있다? 눈이 있다. 근데 눈으로 근거 찾겠지? 그럼 찾을 때 교수가 근거 찾기 쉽게 줄까? 근거 찾기 어렵게 줄까? 그래, 그걸 또래하는 거야. 자, 근거 찾기 쉽게 준다, 어렵게 준다. 어렵게 준다. 찾기 쉽게 준다, 어렵게 준다. 어렵게. 자, 다시 한번. 근거 찾기 어렵게 주었을 것이다. 됐니? 그러면 수능 교수가 근거 찾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뭐야? 근거 찾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 여러 군데. 아까 내 말은 교수가 교수님이 근거를 숨기는 그 노하우를 알으라는 거야. 여러 개 숨겨서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 찾아가야지. 두 번째, 그분들이 근거를 안 주는 방법은 뭐예요? 그 전에 환언. 환언이 뭐야? 말 바꾸기. 단어가 선지랑 지문 속에 단어가 달라 있을 거야. 끝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적어봐. 근거 찾기 노하우야. 자, 세 번째. 또 어떤 근거라는 거야? 추론 근거가 있겠지. 자, 근거를 주지 않는 방법. 여러 군데 있을 거야? 와, 난 여러 군데 찾아가야지. 위, 아래를 열심히 찾아가야지. 자, 단어가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아, 의미가 비슷한 걸 찾아야 되니까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단어를. 자, 추론 근거가 있을 거야. 추론 근거를 이해하는 방법 뭐라고 했지, 선생님? 이것도 위에 그 힌트가 있을 거야. 위에 부분에 정보나 힌트가 있을 거야. 자, 시작. 자, 무슨 얘기, 봐봐요. 이 플로우 봐라, 얘들아. 정보량이 많은 독서가 나와, 안 나와? 나올 거야. 자, 이거, 어때?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이걸 이해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할 거야, 눈이 있는 거야. 근데 교수님도 너희가 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눈을 아주 띡띡 보는, 여기 사설은 되게 쉽게 나와. 하지만 조금 더 고수들은 안 주려고 노력할 거야. 그럴 때안 주는 방 뭐라고? 한 군데 두지 않고 여러 군데 둘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할 거야. 단어를 바꿔놓을 거야, 아마. 내말 이해되니? 추론도 있을 거야. 이거 적었니? 자, 보세요. 이거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들 기억나니, 이거? 대충 내가 찾아줄게, 내가 찾아줄게. 그냥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그냥. 이게 어떤 거냐면, 정보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저번에. 아, 이해하고 싶으면 안 됐어. 자, 간다.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할 엿법에 선택 이렇게 나왔잖아? 평년 한 해가 12달로 354일이다. 공전이 많이 다른 윤달을 추가해서 13달 되는 한 해가 윤년이 된다. 19, 15, 16, 복잡해, 또. 동양 이런 방식의 엿보 만들고, 15일 간격의 24절기 움직임에 따라서 정의놈으로서 태음태음, 아, 씨발, 이해 안 돼. 또 정보 또 나온 거야, 이게. 여기도 정보량이 많았는데, 보기도 정보 또 나온 거야. 교수 뭐 하는 거야? 정보량으로 너희를 죽여주마, 우와! 우리 멘탈 붕괴 됐어. 붕괴 안 되면 최고인 거야. 그게 최고 좋은 거야. 그 다음 붕괴 됐을 때, 자, 보라. 이거 한번 볼게.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 고려했군. 자, 보세요. 딱 봤죠? 하자마자 얼로 가야 돼, 이거. 달의 모양이지. 부활절. 달의 음력처럼. 자, 음력은 달의 모양 맞니? 여기 달의 모양 어디 있어? 없잖아. 그 달의 모양 어디 있을까? 아니, 보기에서 달의 모양 찾아봐, 여기서. 그렇지요. 보름달이라는 거야. 이거 몇번 올려, 이거? 말 바꾸기인 거야. 내말 이해되니? 좋은 거 있죠? 짠.
어디였어? 자, 같이 봐봐. 그다음 뭐 원래 뭐 봐야 되냐면 얘들아, 그럼 음력처럼 다리 모양이니까 그럼 부활절도 다리 모양이라는 거지. 그럼 부활절 어디 있을까? 위에 있단 말이야, 부활절 내용이. 그럼 부활절은 다리 모양 어디 있어? 이럴 때 뒤져야 되는 거지. 막 뒤지는 거야. 그 어디 있어? 이거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부활절 정하는 거지. 자, 뭐 배운 얘들아. 즉, 지금은 뭐 보냐면, 자, 지금 봐봐. 뭐냐면,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안될 때라도 근거를 찾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게 2등급 애들이야. 똑같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근거를 영악하게 찾아온 애들이 2등급. 똑같이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근거를 못 찾고, 어이씨, 보름달 달의 모양이란 단어 없는데, 이거 4등급이야, 이거. 환원. 말 바꾸기. 아, 다른, 근데 거기서 2등급들은 눈치가 빠른 거야. 달의 모양이란 단어 없잖아. 안준 거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달에만 안 줬지만,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환, 언. 말을 바꿨을 거야. 달의 모양. 없지만, 보름달. 아, 보름달. 모양. 여기도, 오, 보름달. 근데 봐라. 이거 한 군데, 여러 군데야. 얘를 찾으려면 몇 군데 갔다 와야 돼, 지금? 음력, 보름달, 얘는? 부활절, 보름달, 아하, 달의 모양, 아하, 빠! 이거 뭐라고 한다, 얘들아? 봐봐, 근거 찾기. 오늘 이해력을 좀 빼고 근거 찾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 원래 문학을 할 건데, 그 갑자기 문학 하다가 왜 독서하세요? 근거 찾기 잘하면 문학, 문법, 독서, 화작 다 똑같은 거야, 이게. 근거 찾기만 요 영악한 방법으로 하면 문학 장르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은 거야. 왜? 장르 때마다 우리가 원래 이론 배웠거든. 그냥 근거 찾기 노하우만 니네가 너네 왜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지 아니? 이해와 기억이 중요한 거야? 근거가 중요한 거야? 근거가 중요한 거야. 왜 이해를 잘하고 왜 빨리 읽고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근거. 형사가 범인잡을 뭐가 필요해? 지금 얘기했더니 총이요 이러더라고 있지. 근거가 중요한 거야. 근거. 검사가 구형하려면 근거. 근거 중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억하고 빨리 읽고 가서 뒤지고 열심히 하는 모든 건다 근거. 그 모든 장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근거 찾기 게임. 저거 써봐, 근거 찾기 게임. 이거를 너희가 해보는 거야. 그게 이해를 좀 하고 기억이 나면 근거 찾기 쉬운 거야.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도 눈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전 이해했어요. 기억 드나요? 근데 근걸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눈으로 그걸 찾았어요. 그럼 걔가 이기는 거야. 여기에 목숨 건다. 근데 이해하고 기억이 나면 근거 찾기가 쉬우니까 이해하고 기억을 하는 거야. 내 말은 안 돼도 멍청하게 그거 못 찾고 넘어오지 말고 안 돼도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내 말은. 알겠지? 자, 그렇게 연습해 보는 거야. 그 내가 이거 보면 이 문제 뭔지 몰라도 돼. 안 읽었잖아. 몰라도 됐지만 내가 근거를 찾는 모습을 보란 말이야, 지금. 이거를 그때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거 하다가 문학하다 이거 하세요? 문학이나 뭐 독서나 똑같다? 똑같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2번 가볼까? 동서양 모두 역보 만들기 위해서 천체 운행. 자, 천체 운행 여기 있어 없어? 여기도 없어요. 이 단어가 없어. 자, 찾아봐. 천체 운행 어디 있어? 해서. 15일, 24일짜리 수영이 있는 그렇지. 얘가 천체고 얘가 뭐야? 운행인 거야. 여기도 천체 운행 있겠지? 이게 천체 운행이야, 지금 이게. 됐지? 자, 정답은 3번인 거니까 됐어. 자, 이거 한번 해볼래? 4번 해볼까? 그리고 1년은, 뭐야 이거? 이거 찾으라는 거지? 기억으로 찾을래? 눈으로 찾을래? 원래는 기억이지. 이해와 기억인데 그게 안 된다고 전제하고 까는 거야, 지금 이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안될 거야. 내가 손발 건다니까, 지금. 젠장할? 어떤 게, 특히 어떤 때? 정보량이? 많을 때. 정보량이 많을 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보량 많은 독서 나와, 나와. 나오지, 작년에 뭐 했었어? 보험 지문 어떻게, 폭포 지문 어떻게. 가장 정보량 많게 공격한 건 소반추 미생물 지문이라니까? 그게 단위 구획상 정보량 제일 많았던 용어야. 보험은 아니야. 보험은 길뿐이야. 진짜 센건그 생물 지문이야.
알아야 된다니까, 시디지문. 이해됐죠? 자, 정말 많을 때, 그리고 인력 찾아가야 될 거지. 자, 그 다음, 태음태음 열두 찾아갈 거지. 자, 이거 며칠이야, 이거? 태음태음 열두는 며칠이니, 이거? 이거지, 이거지, 열두 달? 야, 열두 달이지. 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되는 거지. 며칠이야? 찾았어. 얘 며칠이야, 이거? 1년. 그냥 찾아봐, 이거. 눈으로. 그럼 그레고리역이 있는 데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레고리역이 있는 데로 가려면 어떻게, 어디야, 이거? 여기 율리우스잖아, 이게 지금. 야, 저기 중요한 거 얘기해줄게, 선생님이. 근데 그거 설명이 안 했네, 이거. 근거 어차피 설명했지? 했어, 안 했어? 했지? 선지가 언급한 곳으로? 선지가 언급한 곳은 뭐야? 찾? 찾아가서 뒤? 뒤지기. 따라와. 시작. 근거 언차 뒤. 자, 갑니다. 근거 찾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선지님이 언급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들아, 날 판단하고 싶니? 어디로 가렴? 어디로 가렴? 어디로 가렴?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찾아가서 뭐 한다? 뒤지기. 시작. 언차 뒤. 근거가 언급한 곳으로 찾아가서 뒤진다. 언차 뒤. 언차 뒤. 언차 뒤. 언차 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럼 그레고리 1년이면 어디로 가야 돼? 그리고 1년이 있는데 어디야? 쭉 보다가 어딨니, 이거? 그렇지요. 어딨어? 위에? 밑에야? 아닌데? 여기? 어딨어? 그리고 1년. 여기지. 쭉 가다가, 릴리우스 평균가, 이거잖아, 이거. 이게 그레고리 1년이야, 이게. 이걸 찾는 거라고. 찾는 게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레고리 1년이야. 그레고리 1년이 안 나왔지. 안 나왔다고 무슨 말이야? 교수가 똑같이 주지는 않겠다야. 그럼 얘가 그레고리인지 어떻게 알아? 꼬리에 꼬는 거면 내 연세 아니야, 연세? 연세법으로 근거 찾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근거 찾기 오늘 요령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자, 보세요. 근거 찾기 아마추어인데 근거 찾기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레고리 1년이지, 얘들아? 그레고리 1년이 안 나왔잖아, 이게. 근데 어떻게 알아, 이게? 그레고리인지. 여기 없잖아. 그레고리란 말이 없잖아, 여기. 그리고 누가 했어, 이거? 릴리우스란 말이야. 그게 누구라는 거야, 이게 지금? 릴리우스 본 거야. 이거라? 니네가 잘 보면 이게 뭐냐면, 근거, 이거 전제 뭔지 알겠어? 정보량 많아? 근데 교수는, 그니까 눈밖에 안 돼. 난 눈으로 뭘 해도 잡자라는 거야. 그 느낌을 잡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문학과 문학에서 해야 돼. 그런데 독서에서 근거 찾을 때, 자, 보세요. 이게 그레고 1력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그레고리에서 안 써있지? 이때부터 이제 2등과 4등을 차별하는 거야. 4등은 뭐야? 이게 그레고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1년인지. 그레고리 1년이라고 안 써있잖아. 똑같은 단어 생각까지만 하는 거야, 이게. 그 수능 교수를 무시하는 거지. 누가 눈을 하고 싶어. 눈. 똑같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2등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난 똑같은 단어 기대한다고 하지 않아. 근데 얘가 1년, 그레고리 1년 같아. 왜? 릴리우스가 있네? 한번 바운딩 치는 거야, 이거. 그럼 릴리우스가 어디, 뭐였지? 어? 그리고 릴리우스네? 어? 그럼 얘가 얘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이게. 자, 봐라. 그럼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시작. 여러 군데. 환원. 추론. 아직은 추론도 아니야. 추론 근거가 제일 무서운 거지. 왜? 얘는 뭐 하면 돼? 눈으로? 왜? 하면 돼. 얘는? 아까 서글픔처럼. 없지. 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아, 얘는 틀리라고, 내 말은. 틀려도 2등급은 나온다는 거야. 문학에서 추론, 독서에서 추론, 뭐 문법에서 추론, 하나 틀려도 2등급은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럼 눈으로 찾는 건다 맞으라는 거야. 그럼 2등급이라는 거야. 거기에 추론 그거 하나도 한두 개 맞으면 1등급 말을 잡는 거야, 이제. 내 말은 추론 그거 맞기 전에 눈으로 찾는 거랑 맞으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눈으로 쉽게 찾기 줘, 안 줘? 이 느낌을 가지라는 게 이게 니네 수능기 출제에서 근거를 많이 찾아보면서 이런 근거들을 적응하는 거야. 그런데 사설과 교육청은 근거를 척척척척척 준다고. 와, 난 독서 실력 나아졌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96점, 98점, 난 독서실 나죠? 수능 당일날 못 찾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딨지? 오씨. 이 느낌이 있잖아. EBS 그거는 완전히 안 찾아가고 싶으면 손두고 있는 건 EBS는. 저 형님, 절대로 가시는 거 있는 거 EBS가. 그 EBS에 다똥을 다, 4등부터 다똥걸음 EBS, 4등부터 다똥걸음 해, 이거, EBS는. 이해는 안 되는데? 저 형님, 저랑 쟤랑 똑같잖아요. 쌍둥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수능은? 나 몰라요. 쟤 어디 깨요? 저 아닌 것 같죠?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수능으로 금방 적게 깨는데, 내가 문법, 문학 한다고 했지만, 학교 답답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오늘 요걸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근거찾기 게임을 얘기하는 거랑 이 느낌 알겠어? 이 느낌을 알면 무슨 느낌이야 이게? 아 근거를 쉽게 주지 않는구나. 단어 바꾸고 여러 군데 맞잖아. 아직 추운 거건 들어가지도 않았어. 됐니? 그 다음 너희 풀지 않았지만 해보는 거야 그냥. 자 이거 해볼까? 니는 이거 하면 더 대박이야, 이거. 1번만 해볼게, 1번만. 1번만 해볼게. 기역과 니은에서 서기 1700년, 야, 이게 정말 짧지? 네. 근데 마지막 문제지. 마지막 문제 뭐야? 제일 어렵다는 뜻이야, 이게. 아, 그래, 마지막 문제 아니다. 맞다. 뒤에 또 있다. 자, 1번 선지문을 같이 해보자. 자, 시작. 서기 1700년 모두 윤년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1번 선지가. 근데, 선생님, 안 읽어도 어떻게 해요? 안 읽고 하자고, 그냥. 자, 기역 어딨어, 기역. 기역 뭐야? 니은은? 됐지? 자, 그레고리력에서 서기 1706년이다. 그럼, 그레고리 6년이 나와야 되지? 자, 찾아봐.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치? 율리우스? 릴리우스? 4의 배수인 해를 6년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 받아들여 100의 배수에는 평년으로 400의 수는 다시 6년이라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생각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그레고리력의 윤년의 법칙이지. 잘 했지? 그러면 1700년은 그레고리력의 윤년 맞아 틀려? 왜 틀려? 저 100의 배수는 평년이고 400의 수는 윤년인데 얘는 몇 배 배수야? 100의 배수니까 뭐겠어요? 이때는 평년이지. 그치? 그러면 율리우스한테는 윤년 맞니? 율리우스 몇입니까? 이제 4의 배수를 6년을 삼아서 율리우스니까 너 4의 배수 맞니? 네. 나누기 4가 얼마 나와? 5 나오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맞겠지요. 됐지? 이거 너무 쉽네. 네. 너무 쉽다. 요거 꼭 기억해라 얘들아. 제 부탁이야. 자 근거 잘 찾고 싶니? 네. 그럼 여러 군데 있죠? 하나 있죠?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 이건 미시, 이건 거시라고 그래요. 자, 시작. 근거 잘 찾고 싶습니까? 네. 근데 근거가 안 보이네요? 그럴 때 우린 포기해야 돼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찾는 방법. 더 이상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근거가 보였으면 좋겠죠? 이해되고 기억나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근데 근거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저 네 가지를 떠올리세요. 첫 번째. 나는 왜 근거 못 찾았을까? 근거가 작아서. 미시, 잠과 모. 또 근거 찾는 방법 뭐야? 여러 군데. 위아래. 자, 세 번째 뭐야? 단어를 바꿨을 것이다. 그래도 근거가 안 나온다. 뭐가? 추론일 것이다. 자, 시작. 근거 안 보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미시.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 군데.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 단어 바꿨을 겁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 추론. 자, 다시 시작. 근거 찾고 싶습니까? 네. 열심히 눈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안 보입니다. 그래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미시. 그 다음. 여러 군데. 그 다음. 말 바꾸기. 그 다음. 주원. 네 가지는 꼭 기억하자. 이 네 가지 작권이 한다, 이제. 됐죠? 이게 이거 23%고, 이게 28% 정답률이니까, 정답률 안 보는 강사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 문제가. 그럼 너희는 이게 왜 이런지 궁금하지 않니? 첫 번째. 자, 여기 봐봐. 어때, 이거? 체언, 관형사 체언, 막 문법 용어가 정보량이? 무지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질문이. 근데 결국에 니네 알고 있는 통사와 비통사 합성 문제야, 이거. 네. 그런데, 얘들아,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 근거 찾기 제일 어려운 거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미세. 미세한 여러 군데. 단어 바꾸기.
추론.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추론까지 있는 거예요. 미세한 것도 있고. 내가 짬뽕 되면 저는 훅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찾기 네 가지 다 한다는 건 고수의 고수가 된다는 거죠. 작은데 여러 군데인데 단어 바꾼 거 다 하고 근데 추론까지. 그래서 애들은 근데 38번을 정답은 그러니까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나. 정답이 이거거든? 4번이거든? 내가 지금 추론 설명 안 할게. 왜 풀어봐야 되니까. 애는 오늘날 귀에 걸대 애와 기능 가능성이 틀렸어요. 왜 틀리냐면 얼로 가면 돼 이제. 자, 그거 찾기 시작. 언차띠. 그러니까 이거냐면 얘가 어떤 걸 OX를 요구하자니 얘가 그럴 때 막 어디 구지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얘가 얼로 가야 돼 이건.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디냐면 내가 찝어줄게. 여기 있어. 귀에만. 보이니? 네. 이 애와 거울의 애는 오늘날 귀에 걸때 애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했을 때이 at is at. 네. at 버전 말로 가야 돼. at. at이니까 at이 뭐야? 선진이 야 저리 가 힌트 준 거라고. 선지에는 뭐 있다? 힌트 있다. 어디로 가라는 힌트 있다. 시작. 선지에는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힌트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선지에는 근거 위치가 어디 있다라는 힌트를 박아놓습니다. 그걸 알고 가는 애들이 영악한 2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애들이 우직한 4등급이고 선지에는 나 근거 찾으려면 어디로 가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걸 2등급, 1등급으로 금방 알아요. 딱 거울의 앳은 오늘날 귀에 걸다 앳! 앳! 이렇게 일로 가 이렇게 간다면 찾아간다면 뭐 해야 돼? 그냥 있어야 돼? 뒤지게 해야 돼? 뒤져봐. 앳같이 부사격 조사 A에 관용 조사 시옷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이렇게 됐지? 보이지? 네. 그리고 와서 딱 봐봐. 오늘날 귀에 걸다 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 맞아 틀려? 아니요. 애는 뭐야? 애는? 애는 부사잖아. 그냥 부사. 이거 뭐라고 했어? 애와 관용조사 시옷의 결합형인 거죠. 네. 맞지? 부사격조사 애와 애의 결합형 포함된 단어 뭐야 이게? 이게 애시잖아. 애. 그러니까 애시, 애시니까 올라 가는 거야. 애? 애! 이리로 가는 거야 이게. 애? 애! 이렇게. 그런데 봐라. 여기도 앳 이렇게 써있지 않았지? 왜 이렇게 안 써있을까? 이렇게 써있으면 금방 찾아오잖아 이거. 그러니까 교수는 너희가 금방 찾아온 걸 좋아해? 어떻게든 금방 안 찾아오게 만들어. 금방 안 찾아오게. 그거야 그거. 요 관문만 넘으면 되는 거야. 요 관문만. 교수가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걸 못 넘으면 맨날 4, 5등급에 못 넘으면. 근데 1, 2등급은 살짝 넘는 거야. 앳이 할 말이 없잖아. 여기 살짝 있지? 앳 이렇게 없단 말이야. 근데 앳? 소름돋네. 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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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앳? 앳? 아 여긴가? 이렇게 드죠? 가져가잖아. 부사와 관용이야. 부사나 뭐야? 딴 거 모르겠는데 지금 넌 틀렸잖아. 여기 이제 근거 뒤지기예요. 자 친구들아 너희 그래서 어떤 독서하자니? 그러니까 이해력과 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근거를 찾아가서 뒤지는 걸 한번 연습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네. 워낙 중요한 걸 한번 해주는 거야. 문학하고 싶은데. 문학하고 싶은데 지금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한번 볼래? 이거 28%다 얘들아 이거. 이거 뭔 줄 아니 이거? 이거 왜 틀렸게? 내가 그냥 바로 알려줄게. 정답은 잘못 정의한 건 뭐냐면 자 C로 가볼게. C. C로 가보자.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을 수 있어. 일로 왔지? 네. 일로 왔지? 자 이제 뒤져야 되지? 야, 따라 뒤지기. 뒤지기. 야, 뒤질 때, 눈, 거시로 뒤지고, 미시 뒤지는 거야. 거시가 뭐야? 여러 군데, 미시는? 사사사사사사사사. 자, 시작. 따라 뒤지기. 뒤지기. 안 뒤지면 뒤진다. 네. 뒤지기를 잘하면 다 맞아요. 시작. 뒤지는 정신, 뭐라고요? 미시, 거시. 미시가 뭐야? 세밀하게 뒤진다. 현미경 뒤진다. 거시는? 넓게 뒤진다. 시작. 나는 두더지다. 뒤진다. 미시, 거시. 자. 이 10번 왜 틀렸겠니, 이게? 3번 왜 틀렸겠습니까, 이게? 자, 실어 왔지요? 그 뭐예요?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 이게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 어간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 두 개 어간 뭐였어? 오르도 두 개 어간이고, 네이도 어간이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야? 이게 비통사지, 그래서. 자, 딱 보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니고?
자, 여기서 잘 못되는 순간. 어, 두개 어감끼리? 어, 1. 갈무리하다? 어, 어감끼리? 뭐가 보여, 이 안에? 어가 있지요. 어는 뭐야, 이거는? 어미지, 어미. 그러니까 일거 가물리는 뭐야? 통무사 작업성어라는 뜻인 거지. 어가 보여야 되는 거야. 자, 어가 보이는 거 무슨 근거라고 그래, 얘들아? 미시적 근거. 지금은 보여, 너희들. 그 당시에 다안 보였다는 뜻인 거지. 아, 이거 봐. 숙지 나간다는 뜻이야, 이거. 이게 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연습할 거는 미시적으로 근거를 찾는 거를 연습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랬을까? 지금 뭐 배운 건지 알겠니? 내가 근거 찾는 고수에 대한 노하우를 독서하고 배우는 거야. 이 독서 지문 설명하고 막할수 있지만. 이해됐습니까? 지금 뭐 배웠어, 지금? 시작. 2011 수능입니다. 고전소설 운영전 마지막 47번 문제인데, 이거 만났다,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난다 그랬어, 선생님, 저번 주에? 고전 소설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했지? 째째한 인물과 관련된 내용 일치니까 딱 보자마자 몇번 문제가 이거에 맞겠어요? 당연히 이거겠지요. 다시 한번. 고전 소설 만났다. 와, 째째한 내용이나 근거가 참 째째할 거야. 째째한 무슨 말이야? 미세한 근거가 있을 거야. 됐니? 미세한 근거. 근데 이건 미세하진 않았어요. 미세하진 않았지만, 이거 다 찾았지, 얘들아, 이거. 자, 1번 거 찾았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진사, 특, 집. 정확히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2번이 틀렸지요? 2번이 틀렸지? 도둑을 맞은 거 맞아, 틀려? 그러면, 맹인에게 말해서 틀렸어. 특은 맹인에게 말했어, 안 말했어? 아니, 특은 맹인과 대화를 했어, 안 했어? 하긴 했지요. 하지만 그 대사 안에 운영이 도둑 맞았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요. 이 문제 좀 쉬웠던 문제 용 일치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 보자. 시작. 고전 소설 만났습니다.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째째한 인물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올 것이야. 이거 어떻게 된다? 너도 세밀하게 가서 비교를 해야 된다. 세밀한 비교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엔 다 찾아가서 답하대. 다 찾아갔네, 얘들아, 이거? 다 맞아, 이거? 다 여기 있는 근거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48번 넘어가고 49번 문제 가보자. 49번의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지요? 2번이 왜 틀렸니?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 말한 맹인의 투로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맞지? 주인공의 금지의 사랑 있는 거 맞아? 그럼 있지. 위기에 처한 것도 맞아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금지된 사랑이 위기에 처한 게 아니죠.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이 위기에 처한 건 누구 때문인 거죠? 특, 이거죠. 그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정답률은 되게 낮았어요, 이게. 49번의 정답률이 60%인데 오답이 1번하고 4번. 1번에 15명 같다. 1번만 보자, 얘들아.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맞아, 틀려? 맞는데 왜 이거 15명이 틀렸다고 했을까? 이거죠. 특의 배신 부각되고,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에, 이거 어딨어? 이건, 이 내용 어딨니, 이 내용은? 여기 있죠. 어? 어딨지? 아, 여기지. 왜 15명 하는지 볼까? 얘들아, 요거와 관련돼. 운영이 서술자란 말이 있어 없어? 그거 왜 맞아, 이게? 여기지. 주인공이 서술. 서사는 운영과 김진사의 시선의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거지요. 이거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15명 연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거의 근거가 직접 딱 드러났어? 아니면 약간 좀 생각 좀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환원인 거야. 단어 바꾸기인 거야. 단어 뭐로 바꿨어, 이거? 여기 운영이 서술자니까 그렇다는 말이 없지. 하지 뭐라고 돼 있어? 주인공이 서술했다. 서사는 뭐다? 운영과 김사 시선의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가 근거지. 그러니까 뭐 한다?
운영이 대군을 배신한 게 커진다? 아니면 특배신이 커진다? 특배신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라. 이 생각이 안 나니까 15명이 이걸 찍은 거란 뜻인 거야. 이게 문학적 추론 능력인 거야. 1번 선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너 1번 선지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그 잡으라고. 시작. 운영이 설자란 말이 여기 있어 없어? 직접적으로 없지요. 하지만 주인공 설정 맞지? 그러면 서사는 복잡 현실 중심으로 전개해야 되는 것이 근거가 되니까 대군 배신한 걸 쓴다 안 쓴다? 별로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다. 이 정도로 추론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인 거야. 됐니? 됐지? 오케이.